그 인생을 선한 곳으로 나눔의 센터로 만들 거야. 엄마는 그러니까 어떠한 고민은 좋아요. 여러분들이 죽기 전에 이거라고 죽으면 여한이 없다라는 꿈을 세팅하고 그 의미를 아이들한테 들려주세요. 그럼 아이들은 그때부터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. 그리고 꿈에 진동되어 해서 맨날 흥분해서 이렇게 소녀가 짚고 다니는 엄마를 보면서 자기네들도 행복해요. 그리고 그렇게 닮아가더라고요. 그래서 이 꿈을 가지면서 제가 행복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일석삼조. 그다음에 저희 남편은 약간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수동적인 사람이에요. 그러나 제가 이렇게 행복해하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. 그리고 남편한테 더 이상 잔소리를 안 해요. 그냥 그럴 시간이 없어요. 그리고 저는 지금 너무나 해야 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남편에 대해서 관심이 좀 주운 거죠. 관심이 너무 많으면 그 사람을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거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기 너무 바쁜 거죠.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을 갖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.